안녕하세요, 에필입니다. 네, 오늘 돈벌이 영상은요, 바로 아본 지역에서 하는 골드 희곡 페이지 노가다입니다. 제가 이 페이지 노가다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요, 초보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많은 스킬과 스펙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돈벌이에서 필요한 것은 채집용 방검, 그리고 아본에 올 수 있는 아본의 깃털, 그 두 개만 있으면 누구든지 돈벌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제 캐릭터 주변으로 종이양들이 이렇게 돌아다닌 걸 볼 수 있으실 텐데요, 이 종이양에게서 이 날이 붙어있는 뭐 채집용 단검이 제일 좋겠죠. 이 채집용 단검으로 페이지를 채집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양에게서 이렇게 채집을 하게 되시면 이 희곡 페이지가 나옵니다. 이 희곡 페이지가 종류마다 있는데, 이 지금 나온 거는 색바란 희곡 페이지, 연극 초급 미션에 들어가기 위한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데, 저희가 원하는 거는 바로 골드 희곡 페이지입니다. 골드 희곡 페이지는 이 종양을 채집하다 보면은 조금 낮은 확률로 뜨긴 합니다만, 꽤 자주 뜨기 때문에 계속 채집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많이 모으실 수 있습니다. 지금도 바로 몇 번 채집 안 했는데 골드 희곡 페이지가 떴죠. 이 페이지를 채집을 하셔서 이제 경매장에다가 파시면 되는데, 만돌린 기준 경매장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만원에서 2만원, 개당 만원에서 2만원 정도 사이에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 페이지를 계속 모으셔서 경매장에다 파시면은 꽤 낮은 스펙에도 많은 골드를 모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. 네, 이상 아본 골드 희곡 페이지 노가다를 마치겠고요. 다음 영상에도 다른 돈벌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